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 달리 이렇게 완화적인 결과들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가장 시장의 큰 관심사였던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연준의 첫 FOMC였는데 올해. 네. 사실 뭐 말씀도 하신 대로 일단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파월장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뭐 신중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기준의 어떤 그 연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은 그런 표현, 그러니까 표현 몇 개,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쓰면서 물가 둔화 압력이 일부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이런 좀 원론적이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더 이제 덜 매파적인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후에 나왔던 고용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연준의 눈높이보다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경기 둔화 속도 등을 고려한다면은 연준이 3월 25BP 인상 이후에 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중단의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시장은 이미 어떤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점이 멀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좀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ECB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정책회의를 열었는데 3월에도 이제 2월에 3월에도 50BP 인상을 천명을 했지만은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3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다 이런 네. 또 언급을 했고요. BOE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그 이번에 이제 그 50BP를 인상했지만은 필요하면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 중앙은행들의 어떤 최근에 일련의 회의들의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조금 완화적인 이런 그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추가 조정 우려는 상당히 좀 불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그 불안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나오는 지표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 네.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금리 인상의 종착역에는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 랠리에서 보면 좀 공통적인 것이 미국과 우리 증시에서 기술주와 성장주가 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과 코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어제나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사실 네. 미국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초 이후에 나스닥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측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코스피는 중간중간에 숨 고르기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넷플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성장주들의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라든가 또 뭐 게임주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미국 증시와 흡사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의 배경에는 역시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한테는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업종들 일제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이라는 부분과 또 여기다 이제 덧붙여서 연초 CES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뭐 이에 따라서 뭐 AR, VR 또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역시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가 챗GPT와 관련된 이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그 관련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응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신산업 관련에 대해서 관심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금리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 좀 이제 그 반작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기술주 성장주가 반등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한 가지 걱정은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실적에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향후에 결국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우려가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기술주라든가 성장주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반전 이런 것들이 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기술주 성장주의 반등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종착에 관련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고용지표 때문에 우리 증시까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 주 이벤트와 주요 지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제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고용지표의 여파가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어요. 뭐 1월 고용이 51만 명 넘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도 3.4% 기록하면서 1969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믿고 있는 구석입니다.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에 다시 힘이 실리는 양상이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이번 주의 이벤트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의 네. 그 워싱턴 그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의 발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파월 의장이 또 이 자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면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조금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고용 시장이 강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 신호는 지금 뭐 이렇게 빠르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수위로 나오냐 이것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듀폰이라든가 월트디즈니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부분은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70%가량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실적에 대한 반응이 뭐 실적이 나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도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들 뭐 이제 그 실적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그 굉장히 불규칙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어떤 판단보다는 저는 실적 이후에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파월의 발언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랠리에서 이 코스피 2500선을 3번 정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미끄러졌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 고점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한 굉장히 그 강한 저항대라는 측면에서 2500선이 좀 견고한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월 이후에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빠르고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숨고르기라든가 차익 매물의 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이어지고 있지만은 시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종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사실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계속해서 좀 그 우선권에 가지는 주도권에 가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연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의 어떤 환경이 경기 하강 사이클과 연착륙 기대감이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시장은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차별화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저점 하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전제한 가운데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과연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종목 중심의 순환 매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업종과 종목별로 순환매에 대비하는 모습을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업종,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중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기술 신성장 관련된 이전 묶을 수 있는 뭐 여기서 이제 지금 튀어나오는 업종들이 뭐 AI라든가 또 로봇 관련주라든가 또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런 쪽에 관련된 업종들이 일제히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장의 중심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은 계속해서 올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투자 기회를 찾는 굉장히 좀 넓게 보고 이제 그런 쪽에서 어느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기보다는 네. 굉장히 넓게 보고 이런 업종들의 어떤 이런 순환되는 흐름을 좀 이제 그 이용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I와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이런 순환매를 예상하시면서 지켜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